것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야, 오늘 연예가 중계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을 오늘 이제 직접 찾았습니다. 와, 만나주셔서 감사드려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찍어서 오늘 지방에 나갑니다. 지금 오늘 찍은 겁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생 한국말 인터뷰 되게 오랜만에 쓰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느낌 오랜만이죠. 그렇죠. 이런 느낌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항상 영어로 저희 RM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말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애들 말 좀 하잖아. 제가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막 아 그렇죠 이러면서 탑 소셜 아티스트 인정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본어 200 애국자 1위 축하드립니다. 싱글샷 핫배 11진입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뭐 진심을 담은 그런 무대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또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요? 네. 그건 옆에 있는 분이 네. 말씀하셔서 네. 아, 뭐 그래미도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 10위 진입했으니까 1위도 해보고 싶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무슨이 나온 거 그냥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꿈이니까요. 야망 담당. 꿈은 좀 크게 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이 배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오, 이거 처먹었네.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진짜 이럴 때 쓰는 말. 또 열심히 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